앞에서 얘기했던 게 오늘 수행평가 뭐라고 했습니까? 300ml를 정확하게 두 개를 절단을 해서 정확하게 십자가로 만드는 걸 얘기했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으세요. 자, 먼저 저쪽으로 맞추죠. 자, 이쪽 보세요. 먼저 기계 오픈시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세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자르기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르기 정말 위험하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이 치수를 가지고 한 63cm를 자릅니다. 63cm. 자, 붙여주세요. 이쪽 됐죠? 여기가 확실히 잡고 나면 원, 투. 완전히 멈추고, 자, 바닥에 내려놓고요. 자, 저쪽 뒤에 사람 안 다치게 뒤로 빼놓으시고, 자, 이렇게 됐죠. 지금 봐봐, 이 부분은 더러워요. 이 부분은 더럽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자르기 편하게 300, 300 두 개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300으로 먼저, 하나, 이걸 쓴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갑니다. 가고, 레이저를 켜겠죠. 어렵죠? 바로 하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직각자 끊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저를 맞추고 톱날 한번 대봅니다. 됐죠? 잡고 다음에 자루를 재봅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만약에 똑같은 한 개 더 자른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300을 다시 재지 않고 두 개를 겹칩니다. 겹치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이걸 쓴다는 거죠. 맞죠? 잘 들어. 내가 먼저 300을 잘랐습니다. 여기 재지 말고 똑같은 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는 거는, 쓰고자 하는 거는 이쪽으로. 그리고 톱날을 먼저 잡습니다. 됐죠? 완전히 멈추고 난 다음에 버리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 정확하게 이렇게 올리면 이 두께의 반만큼, 이쪽도 반만큼 홈을 파야 되겠죠. 맞죠? 첫째, 먼저 이 높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평평한 데서 높이를 맞춰봅니다. 같은 색깔이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홈을 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딱 해야지 높이가 맞겠죠. 이해했죠? 이 상태에서 줄자 먼저 한 개의 두께를 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10cm 이렇게 대고 하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38mm가 나옵니다. 그러면 300에서 38이 들어가려면 150에서 양쪽은 얼마? 19mm겠지. 19mm 계산되죠? 그러면 여기에 150 양쪽으로 19mm 한 개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선을 재봅니다. 직각. 이 상태에서 이 각재를 똑같은 실수가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나 있어요? 얼마? 10? 홈은 얼마 파야 돼요? 38이니까 홈은 19mm 파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쪽에도 19mm를 체크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홈을 따려면 여기에 야, 자, 옆으로 보세요. 이쪽 이 치수대로 해야 되겠죠. 높이가 높으면 낮으면 올려주고,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하겠죠. 홈. 자, 그런데 문제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앞부분에는 깊이 들어갔어. 뒷부분에 왜 이렇게 짧게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톱날이 동그랗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깊이만큼 이 깊이만큼 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옆에 있어야 됩니다. 자, 가까이 오세요. 이쪽 오시고, 자, 이거 하나 올려주세요, 다시. 그래서,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들고 있으라고. 자, 다시. 자, 무슨 말이냐? 한 개 여기다가 고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빼세요, 이제. 이 부분에, 홈이, 할 때는, 자, 홈 설치하고요. 마지막은 다시 돌려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래야지 이 깊이가 같아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톱날이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가운데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봅니다. 이게 딱 들어가는지. 만약에 약간 틈심이 있으면 내가 약간 남겨놨습니다. 이쪽에 한 번 더 살짝
이제 깍 조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망치로 딱딱 때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남은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시수를 맞추고 여기다 꽂습니다. 옆에다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딱 보면은 딱 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끼어야 돼요. 너무 헐거워도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실수 얼마나 했죠? 자, 300에 150이죠. 양쪽으로 19mm 이걸 사용한다 했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잘라야 되지. 홈빠입니다. 맞죠? 똑같이 오세요. 내가 남는 부분은 이쪽에 됐지.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자, 홈 파는 걸로 되어있으면 톱날 한번 위치 보고 됐으면 이쪽으로 또 이 상태에서 맞는지 봅니다. 조이죠? 이러면 된 거예요. 망치를 때리면 돼요. 그러면 자,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센터가 되어있는지 나중에 재보면 알겠죠? 딱 센터가 되어있는지.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와플 짜면 뭐가 되어있어요? 창문 살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가조림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칠합니다. 왜? 내가 이거 볼 때는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행평가. 제가 32개 자르고 가운데에 두께만큼 곰파는 거.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은 이걸 나름질하는 것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